몸이란 뭘까요? 우리말이 참 재밌는데요. 몸이라는 것은 모음입니다. 모음. 내 몸이 이렇게 있으면 뭘 모았느냐? 물을 한 70% 끌어모았죠. 소고기, 돼지고기, 콩나물, 시금치 잔뜩 끌어모았죠. 그게 몸입니다.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잠시 끌어모았다. 이래서 몸이 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집하고 같습니다. 이 집이 원래 없었다고요. 그런데 흙덩어리, 나무, 토막, 돌멩이 끌어모아서 얽어놓은 게 집입니다. 집이라고 하면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살 수 있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집은 근사한데 사람 못 사는 집이 있습니다. 흉가라고 하죠. 그건 저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사람이 살 수 있어야 좋으니까요. 집보다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말이 재미가 있습니다. 몸을 집으로 봅니다. 몸집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없더라고요. 다른 나라는요. 이와 바디하우스가 뭐 비올리볼 이거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만 통합니다. 몸집이죠. 몸이 집이니까 집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몸 속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죠.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아무리 귀하신 몸도요, 마음이 빠져나가면 바로 흉물입니다. 옆에 가면 소름 끼칩니다. 그러니까 몸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은 뒷전이고 몸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죠. 몸 챙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밥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밥보라고 합니다. 밥만 챙기는 사람. 요 보자가 사람을 말합니다. 울면 울보 뭐 이러고요. 놀면 놀보 뭐 이러는데요. 밥만 챙긴다. 밥보 이렇게 되는데 도중에 요 피업이 탈락이 됩니다. 이렇게. 이 바보가 뭐냐? 제일 귀한 마음이 있는데 그건 뒷전이고요. 몸만 가꾸고 몸만 챙기는 사람. 이게 바보입니다. 바보로 살면 사는 게 어떻게 될까요? 바보로 살면 밥 챙겨야 되니까요. 경쟁해야죠. 남이 먹으면 못 먹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산다는 것은 경쟁이죠. 경쟁을 하다 보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삶을 말하라, 정의하라. 경쟁하느라고 긴장되고 피곤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경쟁을 해서 이제는 긴장을 안 해도 될 만큼 안정이 됐다 이제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자신을 돌아보면 늙어 있죠. 그렇죠. 예. 안정됐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 영락없이 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늙은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청춘이 없어졌죠. 청춘을 잃어버린 쓸쓸함을 맛보고 있다고요. 예. 쓸쓸함을요. 지금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쓸쓸하면 쓸쓸하다고 느껴지면 늙었습니다. 그게 낭만으로 느껴지면 아직 젊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 사람이 부럽지만요. 또 젊은 사람은 또 우리들이 부럽습니다. 왜?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취직이 될까? 뭐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고요. 경쟁하느라고 긴장되고 피곤하고 쓸쓸히 늙어간다. 근데 쓸쓸히 늙어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있으면 어떡해요? 가야죠. 죽는다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거, 끔찍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감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지만요. 아,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정신이 없습니다. 바로 절망이죠, 절망. 눈물바다로 바뀝니다. 그럼 산다는 게 뭘까? 경쟁하느라고 긴장하고 피곤하고 쓸쓸히 늙어가다가 절망으로 끝나는 거죠. 왜 이런 인생이 됐을까요? 바보처럼 살아서. 그렇죠. 우리가 바보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바보처럼 살 수는 없다. 라고 생각만 해도 사람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경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열심히 달려왔죠. 달려오다 보면 더 빠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더 빠른 사람을 보면 열등감 생기고 부럽습니다. 부러운 사람 너무나 많죠. 열등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 노릇 그만해야겠다 생각만 해도요. 부럽던 사람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전히 경쟁하느라고 정신없지 않습니까? 부러운 게 아니고 불쌍하죠. 그렇죠? 불쌍한 중생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바뀝니다. 관심이. 과거에는 어떤 데 관심이 있었느냐. 책을 하나 사봐도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성공하는 몇 가지 방법,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뭐 이런 책들, 뭐 이런 거. 안 보는 책이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고 돈 되는 이야기도 없는 책. 중용이죠, 그렇죠? 논어, 뭐 이런 책. 금강경, 이런 책들. 그런데요. 이제 바보 노릇 그만하려고 생각하면 마음을 챙겨야죠. 마음을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책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그 이렇게 좋은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권을 읽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책을 읽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몇 줄을 읽어도 어떤 책을 읽느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독서의 내용도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 관심의 대상이 또 바뀝니다. 지금은 관심의 대상이 바깥에 있다고요. 촉각을 바깥으로 곤두세웁니다. 정보죠. 오늘날 그 많은 정보를 그 얻어야 되니까요. 정보는 밖에 있으니까 오늘날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독서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 이런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마음을 챙겨야 되니까요. 마음이 내 몸 속에 있으니까 관심이 마음 속으로 향합니다. 마음 속으로. 그래서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요.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마음보따리, 마음보따리가 심보라고,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데요. 마음보따리 속에 마음이 들어있는데 두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본심이죠. 이거를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화, 현대인들의 지식 속에는요, 양심의 개념은 없습니다. 욕심이 이제 자기 마음인 줄 아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원래 없었습니다. 없던 것이 들어와서 이 본심을, 양심을 밀어내고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욕심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채워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채워, 채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욕심 채우느라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이제 존재인데요. 마치 뭐 같으냐면 저기 그림에 있듯이 뻐꾸기 새끼를 기르는 뱁새와 같은 겁니다. 저 밑에 있는 저 뻐꾸기 새끼가 상당히 큰데요. 저 뱁새, 오목눈이 이런 것이 그 벌레를 잡아다가 주는 건데요. 이 뻐꾸기 새끼가 뱁새 알을 낳으면 그 위에 알을 낳아가지고 뻐꾸기가요. 먼저 부화를 해가지고 싹 해치우죠.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미새가 보면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걸 모릅니다. 자기 새끼인 줄 알죠. 그래서 열심히 먹이를 잡아주는데요. 쉴 틈이 없습니다. 좀 쉬려고 하면 더 커가지고 더 갖고 오라고 아우성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저 둥지 속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훨씬 더 커가지고요. 조그만한 게 그 큰 입 속에다가 벌레를. 그러니까 먹성이 좋으니까 죽을 지경이죠. 근데 어느 날 날개가 나면요. 뻑꾹 하면서 날아갑니다.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 어미새는 날아가는 뻑꾸기 새끼를 물끄러미 허탈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좀 딱하죠. 불쌍하죠. 근데 이 어미새는 자기가 불쌍하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죠. 그걸 보면 더욱 불쌍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철천지 원수한테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예. 먹이만 잡아줬나요? 똥도 입으로 다 받아주고 말이죠. 별걸 다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불쌍한 것이 저 새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냐 하면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뻐꾸기 새끼처럼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는 내 마음을 밀어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채우라고 아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 채우느라고 이제 뛰는 거죠. 요 좀 한문이라서 좀 번역을 할 테니까요.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맹자왈, 맹자가 말했습니다. 이는 인심냐? 이는 사람의 본래 마음입니다. 저게 의는 일로야.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사기로 그 길을 집사자는 놓아둘 사자인데요. 그 길을 놓아두고 불유, 그 길로 말미암지를 않는다. 그 길을 안 다닌다. 방기심,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새로 말하면 내 새끼입니다. 내 새끼를 놓아버리고 부지구, 구할 줄을 모른다. 자기 양심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애제라, 슬프다, 불쌍하다. 사람이 불쌍하다는 거죠. 인유 개견방, 사람이 말이죠. 유 있다, 개견방. 닭이나 개가, 방은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개가 없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 즉 지구지 찾으러 다닐 줄을 압니다. 우리 닭 못 봤습니까? 우리 개 못 봤습니까? 찾으러 다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새끼, 자기 마음인데요. 유 방심, 놓아버린 마음, 그 놓아버린 마음이 있는데 부지구, 그거 구할 줄을 모른다. 정말 잘못됐다. 학문의 길은 학문지도, 무타, 다른 거 없다. 학문이란 다른 거 없다. 국이 방심이이, 그 놓아버린 마음을 도로 구하는 거, 찾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보면요. 이 양심 회복만이 학문입니다. 양심 회복만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욕심으로 살면 뻐꾸기 새끼 기르는 불행한 삶이 되고 마니까요. 이걸 잘 안다면 이걸 찾아야죠. 그런데 이 양심은 보이는 건 욕심밖에 없으니까 보이질 잘 않습니다. 어디 있는가 보니까요. 욕심 저 속에 속에 저 속에 있다고요. 저 속에 있으니까 그 속을 한자로 뭐라고 하느냐? 중입니다.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는 속이라는 뜻인데요. 저 속에 있는 마음, 그거를 도로 회복하자. 속에 있는 마음을 회복하면 이 마음은 내 몸속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열린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있다면요. 그 사람도 열려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한 마음. 이렇게 연결이 되었으니까 마음을 하나죠. 한 마음. 한 마음이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보면요. 느낌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욕심으로 보면 저기 다 나만 아닙니까? 다 경쟁자죠. 그런데 한 마음이 되면 전부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남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남이 저 나라는 말 잘 안 쓰죠. 다 우리라는 말 쓰죠. 우리 남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경쟁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여유가 생기죠. 우리가 남이 아닌데요. 경쟁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긴장이 풀립니다. 느긋해지는 거죠.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제 건강해집니다. 느긋하니까 혈압이 내려가는 거죠. 이제 밤에 졸리면 잡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자면 경쟁에 뒤처지니까요. 잠 안 자고 했는데 이제는 졸리면 자죠. 그러다가 남이 앞서면 어떻게? 좋은 일이죠. 다 남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경쟁 시대에 여유롭게 느긋하게 잘 것 하자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더 잘 삽니다. 더 많은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늙어가는 것이 쓸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몸이 늙어가는 건 다 젊었는데 쓸쓸할 것 같지만 다 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늙어가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거죠. 기쁜 일 아닙니까? 늙어가도 마음이 기뻐. 그러면요. 늙을수록 얼굴이 더 좋아집니다. 슬프게 늙어가면 늙을수록 일그러집니다. 70쯤 되면요. 흉측해지는데 기쁘게 늙어가면 점점 더 보기가 좋아집니다. 환상적인 예술품처럼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감상하러 다닙니다.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순간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이 여유롭게 느긋하게 건강하게 기쁘게 늙어가다가 희망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해답인데요. 이 비극적인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가는 그 사다리 뭔지 아시겠죠? 바로 중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9번 동안에 중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절망적인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은 남자끼리 사랑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풀한포기도 쓸데없는 풀한포기가 아니고 하늘의 얼굴입니다. 욕심에서 판단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건데요. 하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려갈까?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 이것이 고통으로 가는 그런 길이다. 하늘의 뜻을 빨리 깨닫고 알고 따르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